왕복 사이드로 된 밑단은 좀 줄이기가, 초보자들은 줄이기가 힘들 거예요. 간단히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하기가 그래요. 다 손으로 떠줘야 되잖아요. 손으로 다 떠났네요. 기계로 박으면 맞춤이라 손으로 떴어요. 나중에 할 때도 거기 손 떠줘야 되겠죠? 그럴 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사진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1인치 3분의 3 정도나 2인치 줄인다 그랬죠? 줄이는 만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1인치 반 정도? 너무 많이 줄이는 옷이 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여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1인치 3분의 3 줄이면 되겠습니다. 1인치 3분의 3. 잘 될 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일직선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앞에는 약간 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1인치 3분의 3이지만은, 여기는 1인치 한, 반, 8분의 7, 한 8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정상입니다. 그랬을 때, 기장 잘라내 해야 되니까, 2인치 시작. 시접을 2인치 주는 거예요. 원단이 없으면 1인치 반만 줘도 되고요. 약간 지금 이쪽이가 내려왔죠. 여자 옷은 많이 내려와야 되고요. 남자 옷은 4인치에서 3분의 3만 내려오면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곡선이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더 희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을 한 번에 자르기가 힘들면은 재단각이 크지만은 두 장을 한 번에 잘라도 잘 안 잘립니다. 정확하니. 그래서 한 장씩 두꺼우니까. 밑가시 가기 전까지. 그래, 지금 시접 2인치 그대로 자르면 되겠죠. 좀 여기를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밑가시라고 합니다. 이건 밑가시.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밑가시 가기 전까지만 딱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뒤집을 때, 뒤집었을 때, 뒤집어 합봉할 때, 이게 합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바가지에서 이 곡선이 안 나오죠, 지금. 이게 지금 따주는 거예요, 이거. 살짝. 초보자들은 저처럼 하다가 안에 끝까지 따져버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숙달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맞춰서 미리서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밑가시하고 앞판하고 같이 병했을 때, 합봉했을 때 똑같이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곡선이. 안 그러면은 아무리 잘 박는다고 봐봐도 하나님이 봐도 이 곡선이 나올 거라지. 그러면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밑단이 떠졌잖아요. 지금 한 번씩 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칼로.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쭉 밖에까지 잘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벌려주고요. 제가 밑가시하고 마찰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 하기가 밑, 아, 제가 밑가시가 적어서 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밑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고 똑같이 위에 치하고 아래 치하고 같이 똑같이 곡선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박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시접대로만 박아도 동그랗게 나오겠죠. 이거의 포인트 하나입니다. 포인트 뒷판을 기장을 잘라야 되겠죠. 뒷판 기장을 자를 때는 이렇게 해서 잘라야 돼요. 사이드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놓고 여기는 꺾임선에 걸려 있고 이쪽은 보면은 꺾임선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여기로 어디가 잘못돼서 그러는 건지 주머니 끄다고 이렇게 18분의 3입니다. 똑같아요. 여기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런 걸 무시하고요. 여기 끄다고 끄다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일직선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똑같이 했으면 이제 밑단을 꺾겠습니다. 지금 2인치가 꺾이면은 이렇게 꺾으면 주머니가 지금 여기가 밟히기는 밟히는데 주머니를 안 붙여놨네요. 주머니를 약간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버리지잖아. 이렇게 미싱을 한번 박아가지고 와서 심지를 붙여서 꺾을 거예요. 이렇게 박아왔고요. 여기도 위에 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머니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 넣으면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건 미리서 한번 이렇게 딱 붙여주면 돼요. 땡기게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가 2인치니까 지금. 심지를 붙일 때게 붙이면서 심지를 한 가운데다 붙여줘야 됩니다. 이 2인치 가운데다가. 지금 여기 보면 앞판은 심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예. 접착 심지가. 이제 꺾어야 되겠죠. 2인치로. 예. 이 정도에서. 여기 표시해놨죠? 2인치 같이 잡고 자연스럽게 그런데 시퍼를 빼줘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빠졌죠?
있으면은 여기다 움직이지 말라고.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빠져나오지 말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나면은 8분의 5 정도가 났던 거 있잖아요. 이게 활동량이에요, 이게. 나중에 박았을 때. 이게 이제 반대편. 요령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옷을 고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약간 올려가지고. 위에 붙어 있는 게 이거 종이싱이라 그래요, 종이싱. 앞판을 안쪽에다 놓고 뒷판이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뒷판이 약간 커야만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나중에 일단 락 짜잖아요. 이게 여기는요, 뒷판은요, 왜 여기를 표시해 준다면, 박아서 뒤집었을 때 이걸 접어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박아서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야. 넘어갈 때게. 이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을게요. 일단 하고 이게 지금 다 같이 똑같이 다 돌아가는 선을 최대한 천천히 정확하게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 가리기질 하면 복숭이 잘 안 나옵니다. 정말 큰 일화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여기서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밑판은 밀어주면서 이렇게 위로 밀어주면서 밑판을 당겨주거든요. 밑가시는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면서 위로 밀어주고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밑에서 내리면서 위로 이렇게 내리면서 위로 이렇게 내리면서 위에 재빼면 돼요. 반대편으로 저쪽하고 또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내리면서 초보자도 이쪽으로 내리면서 내리면 돼요. 반복해서 계속 하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안마의 브러쉬한테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뒷판을 박아야 되겠죠? 뒷판을 박으려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꺾는 사람 있잖아요, 꺾는 사람. 아, 이런 거 꺾는 사람. 눈물을 잡고. 이걸 접어가지고. 접으세요. 이거 접어주고 그대로 이것도 같이 접어서 뭐라도 표시해놓은 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는 브라만 안마예요. 표시해놨죠. 여기 여기 오면은 몸판을 박지 말고 우라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박았던 게 아니었잖아요. 여기까지만 닦으면 되겠지. 길이에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판을 이렇게 박아왔고요. 밑가시하고 뒷판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희접을 잘라내고 고르시를 할 겁니다. 잘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희접을 정확하게 잘라내줘야 되겠지. 돌아가는 데 3mm만 남겨놓고 딱 잘라봅니다. 톱니처럼 잘라면 안 됩니다. 아예 끝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그냥 뒤집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축축축 해갖고 톱니처럼 박아놓으면 잘라놓으면 그대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3mm로 딱. 가위질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뒷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판은 이 시접을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여기서 뒤집으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사이드 빼놓은 데 있잖아요. 찢어놓은 데 이쪽으로 해서 빼면 됩니다. 사이드가 앞판이죠. 앞사이드 뜯어놓은 데 이쪽에서 제일 먼 쪽에서 제일 저쪽이 서울 강원도 쪽에서 빼면 됩니다. 여기가 전라도 광주니까요. 됐으면은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주머니도 좀 밑으로 가고요. 모든 것이 잘 맞을 거예요. 그 전에 여기를 먼저 눌러주고요. 이거 나중에 이게 뒤판 박을 거 아니에요. 이 앞판부터 고르시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손에 수분이 없는 사람들은 저처럼 스팀을 쫙 써요. 손바닥에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됩니다. 이걸 잘 해놔야만이, 만져줘야만이 잘 놓여요. 이게 라운드라 그러죠? 자동차도 보면은 고급차들은 라운드가 잘 돼 있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 먼저 미리서 보는 겁니다, 이제. 아니, 한번 눌러보면은 잘 자리가 안 잡혀요. 이렇게 하면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되면은 꽉 누르면 됩니다.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힘을 많이 줘서 딱 잘 넣어줍니다. 이 양복은 앞에 곡선이 잘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어떻습니까? 곡선이. 잘 나왔죠? 여기 이제 떠줘야 되고. 가면서 뒤판을 순차적으로 너무 여기 푹 튀어나와도 안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선이 생겨야 돼. 주머니가 잘 안 놓이면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여기가 좀 튀어나온 것 같지, 지금? 여기는 송곳으로 약간 이렇게 잡아줘야 돼. 먼저 떠주고 가려만 주면 끝입니다. 이거 떠줘야 되겠죠? 사이드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잘 맞아야 되잖아요. 뒷판이 앞판보다 약간 좀 커야 됩니다. 이렇게. 잘 나왔죠? 이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